것 같아요. 언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 오빠가 진짜 강아지를 좀 많이 좋아해요. 사실 제가 언니도 만날 겸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물어볼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응? 잘못 전화했다. 죄송해요. 옷가게 옷가게. 토끼가 산만한 이유가 있어. 그치 크리마? 엄마 닮아가는 거야. 여보세요? 어 오빠! 진아야 어디 계세요? 안녕. 오빠한테 되게 도움이 되실 분이 지금 옆에 저랑 같이 있어서요. 도움이 되실 분이 옆에 있다고? 네 오빠가 아무래도 연애도 못하고 있고 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유 그런 소개팅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오빠. 가면 좋은 거야 무조건? 그럼요. 그러면 나 기대하고 갈게. 네 빨리 와요. 예쁘게 꽃단장 하고요. 그래 알겠다. 오케이 바이바이. 오빠가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해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이런 강아지 얘기를 막 맨날 보면 부러워하는데 오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왕따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 드디어 나타난 진아의 절친.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엄마가 나 내가 보고 왔다 음식 시킬 때 진아. 어, 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 할머니. 야, 여기 뭐야? 오빠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와, 이 강아지 뭐야? 우와. 여자. 왜 이렇게 생긴 강아지가 있대요? 강아지. 이거 강아지 맞죠? 네. 뭐 사자 아니야? 세 살. 왜 이래? 왜 이래? 언니 내가 말했지 얘가 왜?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를 보면 흥분해요. 뭐야? 너 다짜고짜 이상한 뭐야 지금? 아니 오빠 아무래도 뭐 좋은 거 있다며? 오빠 무슨 강아지가 느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잘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유명하신 모델 분을 애견 카페. 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야. 그래도 강아지 좋아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혼자 독거노인처럼 살아가는 걸 보신 몇 년 됐고 이제는 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대웅 좀 받고 싶은데 반려견이란 존재가 단순하게 나한테 내 외로움을 만족시켜주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 외로움을 내가 만족할 만큼 그거를 뭐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채워준다라면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됐건 정성이 됐건 그리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와 그냥 이걸...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구나. 네. 안락사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맞아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예쁘고 좋은 반려인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 강아지인데 그런 보호소의 날짜 때문에 안락사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마리씩 제가 임시보호하다가 입양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대광 씨가 정말 큰맘 먹고 강아지를 입양을 생각을 했다면 보호소라는 데가 있어요. 유기견들이 아 버려진 강아지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들어온 강아지들이 많겠죠. 근데 네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몰랐던 건 아닌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혹여나 상처받은 강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만나서 더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성도 좀 생기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상처 대광 씨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정이 상처가 되는 거지. 저기서 집 구하는데요? 처음 만나면 물어도 돼요? 완전 우리 지금 막방이네. 도와줄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입양 좀 해주세요. 한번 크림이 한번 크림이요? 토끼도 네, 데리고 가볼래요? 네, 차우차우. 네, 물진 않거든요? 되게 착해. 어떻게 대하나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앉아. 앉아. 오빠 토끼, 오빠 토끼도 왔어. 토끼야, 앉아. 어, 얘 뭐야? 얘 왜 오빠한테 가? 앉아. 누가 누굴 가르쳐? 우와,
손순기. 손. 손. 우와. 이제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이제 간식 앞에다 두고 기다려 해봐. 기다려. 움직여. 이야. 우와, 이게 어떻게 돼? 우와.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간식이 있어도 대광 씨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훨씬 잘 듣죠. 잘 무시해요. 이렇게 엉덩이 잡고 듣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요. 강한 씨는 머리부터 들어오지 않아? 오빠 그래도 키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니? 생각보다 저보다 훨씬 나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뵙게 됐는데 진짜 너무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뭐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모르는 건 뭐 물어봐 줄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아... 오빠도 고민 좀 해봐요. 네.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아, 제가 좀 잘 알아보려고. 오늘부터 그 11시에서 12시 좀 비워주세요. 저 전화. 좀.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야. 네. 그래도 이런 무비 만들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종종 보자고요? 네. 네,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두 장 부려도 그날 밤 대광은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는데요. 강아지 분양. 야, 삭슨투드 애기 땐 진짜 예쁘네. 아메리카 코커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골든 리트리버? 얘 진짜 귀엽구나. 아, 진짜 혼자서는 절대 못 고르겠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나. 들어갔어? 아, 예, 들어갔어요. 아, 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좀 전화를 드리기가 죄송스럽긴 했는데 강아지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결정한 거예요? 강아지 키우기는 마음을 먹었고. 네. 근데 어떤 강아지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강아지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사실 걔는 주인 성격 제일 많이 닮아요. 예를 들자면 진아 씨가 좀 산만하잖아. 우리가 아는 토끼가 좀 산만하잖아요. 그렇게 성격적인 거는 사실 키워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 먼저 대강 씨의 환경이 중요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네. 수입이 100만 원인데 80이 드는 강아지를 입양할 순 없잖아.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를 들죠.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한 마리인데? 그럼요. 나도 80만 원 안 쓰는데. 아니 뭘 키우는 거야? 멋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아주 넓은 집이거나 이러지 않다면 작은 강아지로 키워보는 게 나는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반려견이잖아요.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가족같이 키우고 싶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대광 씨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걔를 처음부터 익숙하게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잖아요. 네네. 가족을 들이는 거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큼 그런 무게감이 따른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인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좀 이쁜 강아지면은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를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 정말 가장 중요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들을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영진의 조언을 듣고 다시 신중을 기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펫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야, 그래 너다. 아니, 안녕하세요. 강아지 입양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과연 대광의 새 가족은 누구일까요? 네, 저 이번에 새롭게 가족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만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보러 갔다. 아. 오랜만에 봤는데도 알아보는 거야? 아우, 핥는다. 하나, 둘, 셋. 앉아. 우와, 무슨 신기해.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애기들 너무 귀엽다. 에이, 뭘 배웠단 얘기야 지금. 기다려. 아직은
나를 할 수는 없지.